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하락세, 코스닥은 8%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 주 동안 이 정도 급락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당이 불가능한데 하루 만에 낙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상황이고요. 워낙 현재 시장의 지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친 곳을 또 다치면 너무너무 아픈데 오늘 글로벌 증시가 바로 그런 양상입니다.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주말 사이에 더 커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아픈 곳을 또 맞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요.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미국 주가지수 선물까지 줄줄이 파란 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이거 나가야 할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현재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종목 현재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에만 그냥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7에서 8%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월요일 장을 열어보니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버티는 장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간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가지 더 지수를 좀 편입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러셀 20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5%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이외에도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엔 7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 안에서 이만큼의 하락폭이 나온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2차 전지 쪽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여왔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지수 대비해서 2% 이상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P 500은 1.8%, 3대 지수 가운데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난 이후로 월요일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고 그리고 일본 증시도 개장을 함께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토픽스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200포인트 이상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뜻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는 힘든 상황일 겁니다. 먼저 흥국증권의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은 오늘 아침에 8월 2거래일간의 폭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8월의 2거래일 동안 단 이틀 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만큼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성토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이상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한국 증시가 더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는 현재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고용통계 하나만 가지고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말 것이다를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 7월의 고용통계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꺾인 것이다 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분기 GDP 증가율은 2.8%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강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꺾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었고 GDP 증가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고는 있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흥국증권 측에서는요,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경기 침체 신호이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조건 성숙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현재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 조정도 약간 있습니다. 당분간 개별 사안의 추이를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 코멘트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게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강력하게 현재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는 1시간 전쯤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에 대한 전체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하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클리 리포트를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워낙 지수가 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차 지지선이 현재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약간의 좀 코멘트 스탠스 변화가 있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NK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도 재부각되고 있다라면서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익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표를 경기 침체 우려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에 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고 매도로까지 낮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는 있지만은 이 기업들의 이익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하루에만 7에서 8% 넘게 급락하는 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기 침체 우려가 왜 다시 한번 불거졌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가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지표가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미국의 안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였던 실업률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를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4.1%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4.3%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거의 3년 만에 다시금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신규 고용의 경우에도 11만 4천만 명이 늘어나면서 직전 12개월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 악화가 경기 침체 우려로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이틀 연속 패닉셀링이 급증했고요.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다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른바 빅컷,
금리 인하 0.5%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앞세우면서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의 전망을 살펴보면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69.5%로 7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일에만 해도 이 수치가 11%였는데 7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본이고 연내 빅컷 두 번에 총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급진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전망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씩 12월에는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겁니다.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3에서 3.25% 수준으로 내린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보다 2.25%가량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JP모건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9월과 11월에 50bp 인하에 나서고 이후 회의 때마다 25베이시스포인트의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고요. 다음 FOMC 회의를 열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할 강력한 근거가 있다면서 9월 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 2회에서 연 3회로 금리 인하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애초에 9월이랑 12월에 인하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11월에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7월 고용보고서가 고용시장의 약화를 과대하게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론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8월 고용지표마저 악화하면 9월에 50bp 인하의 개연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빅컷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만 있지 그것이 확실치도 않을 뿐더러 빅컷이 단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한동안은 시장 지표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증시의 하락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락한 원인이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미국 증시에서의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지배적인데요. 과열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임시 피난처를 찾으려면 어떤 곳을 봐야 할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일본 엔화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필수제와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기가 어렵더라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을 바라보자라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담아가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보자라는 그런 인식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낙폭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끝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견딜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